먼저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킨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국어로는 최근이라고 번역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국어 최근을 일본어로 바꿀 때는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실까요? 사이킨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비즈니스 일본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사건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킨넨, 사이킨, 사건 이세 단어의 의미와 뉘앙스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각 단어들마다 의미 또는 뉘앙스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영상을 정지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까운 기간을 얘기한다곤 하지만 크게 기간에 대해서 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년간 내 이야기를 할 때도 사이킨을 쓸수 있고요. 몇 달간, 몇 주간 또는 며칠 사이의 이야기도 사이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킨넨 같은 경우에는 약몇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이킹하고 마찬가지로 기간을 크게 두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 어떻게 구분해서 쓰는 것이 좋을까요? 사이킹이 가장 회화체에 가깝고요. 문서에 사용하셔도 크게 이질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일본어를 사용하신다, 포멀한 장소다라고 한다면 사이킹보다는 킨넨 또는 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킨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며칠 동안, 최근 몇달 동안에 쓰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사건 또는 사이킹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카마루, 높아지다라는 의미이죠.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주근엔소, 중고년층입니다. 고급 일본어 또는 번역을 공부하신다면 이러한 한자 단어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어로 직역을 해도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중고년층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중고년층이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일본의 기사를 그대로 번역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중장년층이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중장년층과 주권엔소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주거는소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일본에서는 대략적으로 4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이 주거는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중장년층은 몇 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중년층은 40대부터 50대 때 장년층은 55세에서 약 64세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나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주거넨소와 한국의 중장년층이 어느 정도 나이대가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주거넨소는 한국에서는 중장년층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죠. 나는 그렇게 번역에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일본어에 적합한 한국어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일본어로 대화할 때 중장년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라고 하실 때 주초넨소라고 직역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주초넨소라는 표현 없습니다. 그럴 때 주고넨소라는 표현을 매칭시켜 두시면 사용하기가 훨씬 더 좋으시겠죠.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현재 낮 休み 추일까요? 낮까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자가 훈독인지 음독인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로 읽는 것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낮 休み 중하고 연결되어 있죠. 중간에 노라던가 다른 히라가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중자가 단독으로 하나로 쓴 것이 아니고요. 여름방학 중 이라고 하나의 단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훈독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기 나츠야스미 뒤에 노가 들어갔다면 낙가로 읽는 것이 적합하겠죠? 네, 나츠야스미 한국어로 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여름 방학이고요. 직장인 경우에는 여름 휴가겠죠? 그래서 문맥에 맞춰서 한국어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暑いながらも더운데도겠죠. 유엔지와 유원지 및 테마파크는 이 야는 한국어로는 뭐뭐나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게 구어체에서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요. 만약에 번역을 한다던가 문서로 작성을 한다면 뭐뭐나라는 표현이 좀 공식적인 표현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같은 경우에는 및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원지 및 테마파크는 가세기 도끼입니다. 가세기 도끼는 직역을 하면 돈을 벌 때입니다. 돈을 벌 때라고 하면 한국어로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긴 조금 어려운데요. 다양한 표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종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시즌. 한국어에서 시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한국어 문서에서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한국어 표현으로는 성수기, 비성수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비성수기는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오프 시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많이 나는 성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역을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라고 할수 있습니다인데요. 한국어에서 그런 표현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또 이에르, 또 이에마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에서는 입니다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국어로 해보면 현재는 여름 휴가 중으로 여름방학 기간으로 더운데도 불구하고 유원지와 테마파크는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성수기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이죠. 일반적이니라는 표현도 일본어에서 쓰기는 하지만 일반이라는 표현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유원지 및 테마파크를 다노시무, 즐기다입니다. 즐기는 주요 고객층은 10대, 20대의 도모다치 도우시야 고이비토 도우시가 나왔습니다. 도우시는 직역하면 동사입니다. 한국어로 전혀 의미가 전달이 안 되죠. 한국어에서는 친구 사이나 연인 사이, 친구끼리, 연인끼리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여러분 친구끼리 갔어. 친구 사이야라고 이야기할 때는 도모다치 도우시라고 하시면 되겠죠. 연인 사이야, 연인끼리 갔어. 고이비토 도우시대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 30대 오야코즈레가 나왔습니다. 오야코는 부모와 자식이죠. 즈레루에서 오야코와 즈레가 합쳐져서 즈 발음이 나야 합니다. 오야코즈레가 주신 데쇼. 30대의 아이와 부모가 함께 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야코즈레는 그냥 외워두시면 좋은데 한국어에서는 가족끼리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오다라고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국어로 해보면 일반적으로 유원지나 테마파크를 즐기는 주요 고객층은 20대의 친구 사이 또는 연인 사이, 30대의 가족 동반이 중심일 것입니다.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실제 테마파크 이용자 동향을 보면이죠. 여기에서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인터넷 조사 회사 락텐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는데 인터넷 조사 회사 한국어로 들었을 때 어떤 회사인지 떠오르시나요? 한국어에서는 인터넷 조사 회사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나오긴 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본어 기사들을 그대로 직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바로 온라인 설문조사 회사입니다. 정말로 이 락텐 인사이트가 설문조사 회사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직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 한국에서는 락텐 인사이트 홈페이지에 온라인 설문조사 회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음은 이 물결 표시는 일본어로 써 있진 않지만 니즈카라 69사이이죠. 20
1960년대에서 69세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테마파크에 관한 조사 2023년 2월 실시 결과에서는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이 전국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코크, 한국어로는 전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전국의 20에서 69세 남녀 1000명을 이럴 때는 전국만 쓰시면 안될것 같고요. 전국에 라는 표현을 쓰시거나 또는 전역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국가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전국의 20에서 69세 남녀라고 하셔도 괜찮은데요. 이걸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앞에 항상 일본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읽고 있는 텍스트가 번역문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인지할 수도 있는데요. 읽다 보면 한국어로 쓰여져 있으면 당연히 한국의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번역을 하실 때는 꼭그 나라를 붙여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본 전국에라고 하셔도 좋고요. 일본 전역에 20에서 69세의 남녀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테마파크의 낸 가이 이조 이끄 그죠? 연 1회 이상 간다라고 가이도라는 표현을 보셔야겠죠. 가이도 같은 경우에는 가이도는 직역하면 회답이긴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회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회답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회신이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앙케이트 조사이기 때문에 응답 또는 답변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앙케이트에 관련된 일본어에서는 카이토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카이토 응답이고요. 비즈니스 일본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카이토라고 한다면 답변이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반대로 일본어로 하실 때는 카이토라고 쓰시면 되겠죠. 응답한 것은 인데요. 이 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인지한 다음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 모노, 고토, 와케를 정말 많이 쓰고요. 이 노, 모노, 고토, 와케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것은 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것 중에 이 것을 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장에서 이 노, 모노, 고토, 와케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찾아주셔야 해요. 이 문장에서는 가이도 시다 노아에서 가이도한 건 누굴까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노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 1회 이상 갔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대가 로그와리 이조우죠. 와리라는 표현을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10, 20 이렇게 10 단위의 퍼센테이지를 바센토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와리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이 6할 이렇게 할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10 단위의 퍼센테이지는 할을 쓴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로그와리니까 60%이겠죠. 60%라고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때가 60% 이상으로 타, 넨다이, 다른 연대라고 직역하시면 의미가 전달이 안 되겠죠. 한국어에서는 다른 연령대라고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넨레이다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연령대 일본어로 넨다이입니다. 연령대와 비가크시테모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가까이 고도가 와가리마스. 이고요. 고도가 와카루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기사문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뭐뭐한 것을 알수 있다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 문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의미가 이상하지 않거든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문장에서는 뭐뭐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뭐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라고 번역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텍스트를 할때 혹시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 넘어가서요. 20대에서는 니상카게츠니 2, 3개월에 한번 간다. 1회 간다.
라고 응답한 비율도 10%를 넘어 테마파크의 인기를 사사해르는 지탱하다, 지지하다인데요. 여기에서는 지탱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테마파크의 인기를 지탱하는 것은 지탱하는 연령대는 라고 하셔도 되고요. 원래 사사해류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테마파크 인기의 중심이 되는 연령대는 라고 표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압도적으로 와카모노 많이 쓰시죠? 한국어로는 젊은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젊은이라는 말이 굉장히 젊지 않아요. 뭔가 불우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라는 표현을 늘 고민스러운데 여기에서는 젊은 세대라고 표현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것이 들어맞는 건 아니어서 이 와카모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세대나 여기서 양드 패밀리소라고 합니다. 영 패밀리층이라고 하는데 한국어에서 영 패밀리층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어에서는 이 가타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외래어 쓰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은 문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서요. 영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쓰는 걸본 적이 없어서 한국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가족층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젊은 가족층에서 여기에서 네 아르는 있다가 아니겠죠? 뭐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고도가 와가리마스 나왔습니다. 이 문장 정리해서 한번 한국어를 해보겠습니다. 20대에서는 2, 3개월에 한번 간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0%를 넘어 테마파크 인기의 중심이 되는 연령층은 압도적으로 젊은 세대와 젊은 가족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시가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쉼표를 써주는 경우도 있고요.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쉼표도 일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점점 쉼표를 안 쓰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어 문장을 작성하실 때 쉼표를 어디에 찍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시거나 쉼표를 거의 쓰지 않는 한국인 학습자분들이 많습니다. 쉼표가 나올 때, 아, 이럴 때 쉼표를 쓰는구나. 한 번씩 체크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쉼표 쓰지 않았네요. 하지만 테마파크 노가 들어갔으니까 나카라고 읽어야겠죠? 테마파크 노 나카 데모. 테마파크 중에서도 고크나이데, 여러분 아까 젠코크랑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번역하실 때도요, 국내라고 하면 한국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라고 번역하시는 게 좋습니다. 닌기요 호코루,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기를 자랑하는 닌기요 호코루, 가부시키 가이샤 오리엔탈랜드의 테마파크, 가부시키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오리엔탈랜드의 테마파크, 도쿄 디즈니 리조트, 도쿄 디즈니랜드 플러스죠, 플러스. 도쿄 디즈니씨는 少し 요소가 異なります. 요소가 異なる라는 표현도 외워두시면 좋겠죠. 양상이,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 중에서도 일본 내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주식회사 오리엔탈랜드의 테마파크, 도쿄 디즈니 리조트, 도쿄 디즈니랜드 플러스, 도쿄 디즈니씨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킨넨 노파크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노죠. 도는 동이란 앞에서 언급한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동 테마파크라고 글을 쓰실 때는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이해하긴 어렵죠. 앞서 노 모노 고도 와케를 많이 쓴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어에서는 한번 언급 명사를 아주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o를 쓰는데요. 한국어에서는 최근에는 이 테마파크는 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또는 해당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최근 해당 테마파크는 이라고 번역하셔도 괜찮습니다. 와가모노소 노미 나라즈 젊은 층이라고 하면 되겠죠.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이용률이 급속하게 高まって 이르노데스. 여기에서 노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노를 번역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죠. 중장년층의 이용률이 급속하게 높아졌습니다. 문제 없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문맥을 봤을 때는 앞에서 도쿄 디즈니 리조트는 상황이 다른 테마파크와 다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온 문장은
앞에 필자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상황이 달라.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상황이 다릅니다. 중장년층의 이용률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o를 붙인 건데요. 한국어에서는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no를 꼭 살려서 번역을 해주셔야 문맥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한국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해당 테마파크는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이용률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봤는데요. 어렵지는 않은데 좋은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단어장에 적어두시고 반복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